네, 안녕하세요. 박영준입니다. 오늘은 선글라스 얘기 좀 하겠습니다. 저는 눈이 나쁩니다. 눈이 나빠도 무지하게 나쁩니다. 디옵터로 제가 마이너스 6.0입니다. 그러니까 뭐 고도 근시죠. 그래서 선글라스를 살 때마다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. 특히 스포츠 선글라스요. 이 스포츠 선글라스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곡선이 져 있습니다. 예를 들자면 이런 식입니다.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저는 도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? 도수를 넣기가 힘든 겁니다. 이게 곡선이 많이 돼 있으면 도수 렌즈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제 눈이 나쁜 사람이 스포츠 선글라스를 끼고 싶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. 하나는 이렇게 곡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의 경우는 이렇게 분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곡선과 상관없이 클립의 곡률이 작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렌즈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제가 요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.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안쪽에 도수 클립을 넣는 겁니다. 도수 클립을 넣는 게 제가 라이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루디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이제 그 선글라스입니다. 근데 라이돈에 이제 도수 클립을 넣었더니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. 이 도수 클립을 딱 넣게 되니까 이 도수 클립이 안쪽에 이제 하나 더 끼워지는 거거든요. 도수 클립이 여기다가 사이를 끼우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딱 끼워지는데 도수 클립을 딱 끼우니까 이 도수 클립이 안쪽에 있는 그 부분이 여기 렌즈에 닿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흠집이 생기더라고요. 두 번째는 먼지가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하면 빨리 닦아야 되는데 그 닦을 때 불편해요. 이게 도수 클립 되고 도수 클립도 닦아줘야 되고 이제 기존에 있던 렌즈도 닦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. 근데 자전거 탈 때는 어쩔 수 없이 자전거는 정말 눈에 날벌레들 많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걸 껴야 됩니다.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자전거는 많이 안 타니까 포츠형으로 이렇게 굴곡이의 커브가 심한 거는 요새는 제가 잘 안 씁니다. 등산이나 뭐 이런 걸 주로 하니까. 또 하나 방법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플립업 방식이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밖에는 이렇게 그 선글라스가 붙어 있고 안쪽에는 렌즈인 거죠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. 이렇게 플립업 되는 모델들도 가끔씩은 나옵니다. 뭐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뒷산에 가는 등산이라 그러면 그런 게 필요가 없죠. 그러면 이렇게 그 도수 렌즈를 넣기 좋은 이렇게 약간 평면인 이러는 선글라스를 쓰시면 됩니다. 요것도 이제 그 테가 그 재질이 좀 가벼운 게 있고 약간 무거운 게 있더라고요. 가벼운 거는 이게 오클리의 프록스킨입니다. 근데 오클리 프록스킨인데 요게 좀 가볍고 요거는 오히려 국산입니다. 국산인데 상당히 가볍습니다. 국산도 이 테를 가볍게 잘 만들더라고요. 그리고 어차피 렌즈는 저같이 안경을 쓰는 사람은 그 오클리 렌즈 필요 없습니다. 어차피 못 쓰니까요. 왜? 이 렌즈는 그 안경지에서 맞춘 겁니다. 안경지에서 도수를 재고 그 다음에 그 렌즈를 사서 그 다음에 그 렌즈에 착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? 미리 코팅을 하는 겁니다. 그렇게 하면 이 탯값이 10만원 정도 제가 세일할 때 샀으니까 10만원 주고 샀어요, 이거. 근데 렌즈 값은 1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. 이게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거죠. 뭐, 그래도 할 수 없죠, 그렇게 해서 짓습니다. 이런 것들은, 택값은 거의 한 3, 4만원? 4, 5만원 했나요? 근데 안에 렌즈는 10몇만원짜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, 그렇지 않은, 그냥 그 패션으로 나오는, 이건 레이벤의 그 메이페어러인데 메이페어러 모르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. 이런 거 쓰셔도 눈만 보호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. 자외선으로부터 또는 안전으로부터 눈만 보호하실 수 있으면 되니까 이런 걸 쓰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. 국산 중에서 어떤 거는 또 사니까 이렇게 조금 무거운 것도 있더라고요.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산에 가실 땐 좀 피하시고
되도록이면 가볍게 좋겠죠. 예, 그렇게 하시고, 뭐 그렇지 않은 뭐 이런 선글라스를 끼셔도 예, 아무 문제 없습니다. 내 눈이 나뭇가지 찔리거나 또는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. 선글라스는 또 끼면 뭐 이렇게 자기 얼굴에 잘 맞는 걸 잘 선택해서 끼면 또 멋도 있죠. 예, 그래서 등산 초보시라 그러면 이런 선글라스를 예, 반드시 산에 가실 때는 이제 지참하고 가시고 또 그리고 능선에 있을 때는 자외선으로부터 예, 그 눈을 보호하시고 또 등로가 이렇게 완전히 잘 정비된 곳이 아니고 뭐 장가지들이 많은 이렇게 길을 헤치고 가야 된다 그러시면 예, 반드시 그때는 선글라스를 껴셔야 돼요. 그래야지 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에베레스트 올라가시는 그 전문 산악인들만 설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글라스 끼는 게 아닙니다. 예, 선글라스는 멋으로도 끼지만은 예, 자기 안전을 위해서도 예, 끼셔야 하는 겁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